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술에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사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몰고 가다가 그것을 만짐으로 죽게 되어진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기를 원하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사울왕 때에는 그 언약궤 앞에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궤를 모셔다 예루살렘에 두고 여호와께 묻고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자라는 것이 다윗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셔가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그 아효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습니다. 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자,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똑같이 실었습니다. 그 소가 모는 수레에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도 똑같이 싣고 갈 때 그 소가 아주 곧바로 이스라엘의 진영까지 온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수레에다가 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싣고 나올 때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였습니다. 지금 아주 잘 언약궤를 모시고 나오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레는 새 수레고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앞에 전혀 기쁘게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했으나 그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했으나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7절을 가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우고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모두가 절하고 경배할 때에도 똑같이 나팔을 불고 피리와 수금과 뭐 사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상에게도 찬양을 드리되 모든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모든 악기로
똑같이 경배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 7절에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그 찬양을 올린 그들의 모습과 오늘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람들의 그 찬양의 모습이 뭐가 달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똑같이 하되 거기서 경배받는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그들의 행위가 과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아무리 모든 악기를 동원했어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소가 날뛰었어요. 웃사가 그 소가 날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언약궤를 손을 댄 거, 이것은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웃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손은 뛰었고 언약궤는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언약궤는 참으로 귀한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인데 그것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만진 웃사가 왜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웃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가 잘못한 것은 바로 다윗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웃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어떤 것이 그들이 잘못한 것이냐?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성소를 움직여 갈 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었죠.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어요. 그럴 때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이때 언약궤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메어야 된다고 주님이 지정을 해 주셨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 메어야 하는 거예요. 고아 자손이 그 언약궤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정한 고아 자손이 항상 언약궤를 메어야 하기 때문에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고아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해요. 고아 자손은 항상 끊어지지 말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꼭 언약궤를 메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를 아무나 메는 게 아니라 고아 자손이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궤를 세수로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낼 때는 그 수레에 놓였어도 그게 무사히 벳세메스로 그 소가 갔습니다. 그것과 소가 뛰노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정한 레이지파, 이스라엘 중 레이지파 중에 고아자손 이렇게 지정해서 그것을 매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에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첫째는 고아자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둘째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부터 15절을 같이 봉독하겠어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이것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분명히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이것을 매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정한 한 지파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사람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궤를 맬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중에 어떤 때는 유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떤 때는 이 고핫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야 참 헷갈린다.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그것은 한 지정한 자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정하신 것을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만 된다. 라는 것으로 지정해 주셨고 또 언약궤를 매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맬 수 있다라고 지정을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킬 때 그 일 하나하나를 다 사명을 주실 때 지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정하신다는 것이 왜 전부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우리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에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여서 우리는 각각 기능이 다른 은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입은 입대로, 코는 코대로, 눈은 눈대로 각각의 기능이 다르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누구 안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고 아론 외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게 한 것이나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매게 하는 것은 각각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이 한 레위 지파다라는 거죠. 한 레위 지파예요. 한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이라는가? 한 성소에서 성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그 주신 규례와 그 법도를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역할은 다 다르게 각각 하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는 누구예요? 법도를 주신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법도를 주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법도를 주시고 그들은 그 법도대로 그냥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법도로 주정해서 주신 것이 무슨 법도냐? 바로 십자가 법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법도, 그 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법도인 십자가의 도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그 성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고핫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성막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그들을 움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신 법도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그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의 기능을 주고 몸이 일하는 것처럼 그 일을 할 때에 자기 맡은 일, 그 일을 하지만 결국은 몸을 세우는 일, 성막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법도가 온전히 지켜지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기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을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 앞에 각각 찬양으로 경배로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가 네 살 신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나 또 언약궤 앞에서 악기를 동원한 그 다윗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악기는 똑같은 악기였고 그것에 들리는 찬양은 똑같은 경배예요. 다른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없으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새술에 실은 언약궤가 소의 날뛰음으로 인해서 떨어질 뻔한 것처럼 순종하는 소로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소죠. 그런데 이 소가 날뛰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날뛰고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믿음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로 오신 것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어깨에 메어진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꺾어버리시고 내 목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꺾어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심판주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 말은 선과 악의 통치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겜이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에 가문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뜻이 바로 이 어깨에 정사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세겜 옆에 뭐가 있냐면 그림심산과 에벨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축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과 저주가 그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어깨에 맨 멍에를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 어깨에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에 가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12절에 말씀하세요. 그렇게 공고와 쇠사슬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걸 허락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13절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어떻게 했다 그러냐 하면 14절의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얼거맨 줄을 끊으시고 죄의 줄을 끊으시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으로 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망 문턱에서 건져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의도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경배를 드린들 여호와께서 그걸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생각대로 한 웃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멍에서부터 건지기 위해서 고아자손을 지명하시고 그 어깨에 언약궤를 반드시 매게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깨에 정사를 매는 자가 되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정세를 그 어깨에 매셨어요. 그가 그 어깨에 정사를 맨 자가 되었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꺾으신 그 멍에 안에 들어간 자가 되어야지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어디에 서서 믿음에 서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선자가 되어져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멍에를 꺾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정사와 권세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정사와 권세의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었는데 그 어깨에 맨 예수님의 언약궤는 십자가에서 논문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죄의 그 저주의 심판의 문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어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으니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언약궤를 맨 고아자손과 같은 자들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언약궤는 예수님이 매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언약궤를 맨 자가 되어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그 언약궤를 맺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진 자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나를 내어드린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매신 그 멍에를 그 언약궤를 나도 똑같이 맨 자가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선자를 의미하고 있고 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선자라는 의미는 언약궤를 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되어진 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로 온전히 모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뭔가 짐을 옮기는 데에
그분을 거기다 태우고 주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갑시다.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선과 악을 다스린 통치자로 내가 모시는 주가 되어 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본보기로 보이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을 멍에라고 표현하죠. 자,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된 겸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니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가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야만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분 앞에 다 맡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만 그냥 가는 겸손. 이게 나한테 진정한 쉼과 자유함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걱정, 근심이 많아요.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는 분도 올라옵니다. 좌절도 옵니다. 하지만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영원 구원이고 그 일을 내가 영원 구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 안에서 그냥 모든 걸 맡기는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민 것이고 또한 언약궤를 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찬양을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뭔가 사역을 하는데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오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난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지체는 다 머리로부터 공급받을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잘 분별하여 섬겨야 돼요. 성만찬 예식 교회 가면 하죠. 그 성만찬 예식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봉독을 해서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냥 늘 읊조리는 목사님이 읊어대는 걸로 지나갑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눈물이라고 여기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좀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면서 성만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자기 죄를 살피지 않는다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죄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단 한 분의 구원이시요. 나의 정사요.
내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만찬식에 거룩거룩하게 참여하고 끝. 돌아 나오자마자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벌써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나오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이 받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온전히 나를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갖고 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여호와 가져오는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언약궤를 가져올 때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 집에 갔다가 맡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오벳 에돔 집에 갖다 주는 건 뭐예요? 너는 죽을 수 있어도 괜찮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심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올 때 지금 다윗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못 깨닫고 잘못 분별하여서 이와 같은 징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깨닫고 바른 길로 여호와를 모시면 되는데 우리 심령에 그런데 어떤 징계가 일어났을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서 멀리하는 거예요. 징계가 왔을 땐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 죄를 먹고 마신 것은 아닌지 바로 나를 돌아보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은 영적으로 눈이 멀거나 잠자는 자가 되거나 여호와 앞에 악한 자가 되어지거나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어지거나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막힘이 이루어졌다면은 빨리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좌정시키고 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다윗이 두려워서 둔 언약궤를 그는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어요. 무엇으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는 두려워서 배척했지만 누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두 차이가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의 정사와 권세자로 모시고 그분의 보좌가 내 심령에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것처럼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구나 뭔가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앞에서 그분만을 내가 주로 모시고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가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과 어두운 가운데 앉은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 생각이 올라와서 아버지께 묻지 않고 행하는 거 많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영감을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감동 준 적도 없고 영감을 준 적도 없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그와 같을진데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마치 주님이 준 것 같이 속이는 영에 속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쌓느냐? 여호와의 진노를 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웃사의 죽음과 다윗이 그것을 오베에돔의 집에 옮겨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겸손한 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머리, 나의 주권자로 모셔서 그가 모든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기 때문에 나도 그의 안에서 믿음으로 정사를 맨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항상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도 않고 아멘. 주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주님이 시키신 그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앞에 십자가를 치고 가셨기 때문에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가볍다 그랬어요. 왜? 자유하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시키신 일을 하면서 가되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걸음을 가지니까 가볍고 그 길은 자유하는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더라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모신 오베에돔에게 복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복에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고 또 창대케 하는 복,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안에서 복을 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나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그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야 되고 그 어깨에 맨 자들은 고아 자손이어야 되는 것.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사를 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메어진 죄의 멍에를 꺾어주셨고 주님께서 이제는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사와 권세가 되어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우리의 어떤 일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다가 태워서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공급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자로 주님의 주신 그 멍에를 함께 메는 자로서 그 정사와 권세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을 다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소리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의
정사로 모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감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사의 죽음과 같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함부로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짓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우리는 늘 연합된 믿음으로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 주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충성된 종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